오늘 저와 함께 김태식 전동보기 요 세 개를 한번 같이 빠져 보시죠. 펑펑 뜁니다. 한번 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제발 좀 불러 좀 진짜 제발 좀 불러. 인조잔디를 달리는 이 전동보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요 촬영하기 전에 한 300 정도 신나게 굴려봤어요. 굴려봤는데 오 재밌어요. 너무 재밌기도 재밌고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 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됐죠? 가시죠. 기다려주세요. 선배님 차가 저 녹색 차죠?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는 차인데 저기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1000번 했어요. 제이팩토리 레이스웨이 우리 사장님입니다. 우리 정대훈 사장님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이 전동 오프로드 이 서킷이 일산 고향 쪽에도 하나 있고요. 아, 거기에. 거기 울산에도 있고. 하나 있고요. 울산에도 있습니까? 광주에도. 광주에도 있고요. 오, 아니 보통 이 오프로드 서킷 하면은 우리가 만난 그 더트, 뭐 네. 흙바닥을 많이 달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카펫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요거의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흙에서 굴리는, 더트에서 굴리는 1대식 오프로드에서 카펫이나 인조잔디에서 하는 게 이제 유행이 하게 돼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로 따지면 10분의 1. 이게 축소판 차량이고요. 1대10 오프로드 버기라고 국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륜 버기라고 해서 구동계가 이제 앞쪽에는 없고 뒤쪽에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후륜구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6.2라고 올해 신차로 나온 차량이고요. 네. 올해 봄에 나온 차인데 무게중심을 점점 뒤에서 앞쪽으로 보내는 추세예요. 샤시 쪽으로 더 무게를 깔고 모터도 앞으로 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암대도 길고 두껍고 차가 이게 점프를 하고서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차를 갖다가 잘 자세를 잡게끔 해주는 이런 서스펜션 자체가 크게 돼 있고 점프해서 착지. 아, 요 안에 쇼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냥 스프링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일이 들어있어서 이 충격을 갖다가 오일이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일어나는 힘으로 다시 나오는 힘이라서 차가 쫙 하고 달라붙죠. 낙지 떨어뜨린 것처럼. 그리고 견적도 잘 안다고 부서짐이 좀 없더라고요. 아까 저도 아까 열심히
많이 박았죠. 많이 박았거든요. 벽을 갖다 한번 세게 몇 번 박았는데도 멀쩡합니다. 콘크리트를 아까 제 차로 박더라고요. 지금 차를 공중으로 뛰어서 360도 백플립을 하려고 하는 되나? 이게 원래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잘 쉬는 분들이 원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이거 운담부터 그런 걸 해요. 우와. 오! 안 돼! 튼튼합니다. 야,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쪽으로 차가 와요. 와서 공중에서 백플립을 돌아 둔 다음에 정확히 여기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와, 해봐야죠. 너만 얘만 긍정적이고 나는 부정적입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목 아파. 여기까지. 아이고. 턴버클 티탄도 티탄도 부러졌습니다. 괜찮아요. 뭐. 고사지네. 차가 부서지고 망가져도 이렇게 RC를 포기하지 않고 맨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 안 시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어요. 잠깐만. 되게 신선했어요. 오랜만에 안 해본 거에서. 그럼 안 해볼 거고. 어? 왜 안 하는지 이제 알겠고 나도. 다시 입문한 지 20년 만에 네, 재미를 그렇지.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차체를 구입하시게 되면 필요한 기재재들이 있어요. 조향을 움직여주는 이 서보, 심장 역할을 하는 변속기와 모터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배터리, 전기장에 맞춰서 필요한 뭐 쿨링팬 같은 것들. 그게 총 다 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한 장 정도? 그럼 이곳에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딱 갖고 오면 되나요? 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충전기 어떻게 할 거고? 한 방에 가느냐? 야금야금 가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중복 투자라고 하죠. 네, 중복 투자를 저도 참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럼요. 우리가 했었어. 선수 한 방에 가는 걸 권해드렸어. 두 장 정도. 카드와 시간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